안녕하십니까, 문성주입니다. 오늘은 동시대 미술 100장면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날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날씨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서 기후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후, 그리고 그거보다도 조금 더 확장해서 자연과 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니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무슨 뭐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뭐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까지 윤리적인 사람도 아니지만 최근에 뭐 코로나도 있고 혹시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후가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이라는 곳에 귀덕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20살까지 이렇게 자랐는데 저희 동네가 바닷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같이 수영을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쯤이면 맨날 같이 수영을 하고 거기서 문어도 잡고 소라도 잡고 뭐 그러면서 컸었죠. 마치 무슨 그 만화 중에서 검정고무신? 그것과도 비슷한 정도의 어떤 삶을 살았었는데 제가 그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몇 년 전부터 그런 것도 좀 느꼈는데 고향에 가서 바다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때도 역시 수영을 합니다. 수영 요즘에도 수영을 하는데 저는 해수욕장 안 가거든요. 저희 동네 고향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수영을 하게 되는데 가면 바닷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요 뭐 스킨스쿠버나 뭐 프리다이빙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바닷속 생태계가 엄청나게 많이 변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물고기라든가 해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들은 온난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매년마다 매년 진짜 눈에 띄게 변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예술과 자연 그리고 기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요즘에 뉴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번엔 5강의 주제 그리고 제목은 나의 지구를 지켜줘 올라프 엘리아슨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올라프 엘리아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제 특징상 그 작가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올라프 엘리아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올라프 엘리아슨이 우리나라에서 전시했던 것들을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몇 년 전이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한 4-5년 된 것 같은데 그 리움미술관, 삼성 리움미술관에서 한번 전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삼청동 PMK미술관에서도 한번 전시를 했었고 종종 전시를 합니다. 우리나라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작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라프 엘리아슨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올라프 엘리아슨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옛날에 테이트 모던에서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 있었던 기후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아시다시피 올라프 엘리아슨은 기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척 생태미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 사람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생태미학과 그리고 자연주의 미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원래 미술이라는 것은 예술과 자연은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밀접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거의 연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술을 뭐 풍경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은 결국엔 자연을 하나의 관찰적 대상물로만 삼았었지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널드 헵번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학에 관한 현대의 저술들이 거의 전적으로 예술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자연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바처럼 원래 미술이라는 것은 자연과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의 어떤 생태미학, 오늘 말씀드린 올라프 엘리아슨이나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것처럼 생태미학적 요소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 그러면 19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어떤 것이었었냐 그러면 1969년인가 68년에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한 권 나오죠. 레이첼 카슨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연주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술 역시도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70년도에는 첫 번째 지구의 날이 4월 22일에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점 미술도
사회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당연히 미학이나 미술도 환경미학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미술사가들이나 미학자들이 생명주의 예술이라든가 생태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하워트 리드는 생명주의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로렌스 엘로웨이, 이 사람은 나중에 팝아트 할 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팝아트에도 관련이 꽤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로렌스 엘로웨이도 생태 형태적 미술이라는 개념으로서 생명주의와 그리고 생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방금 말씀드린 레이첼 카스는 생태 미술이라든가 환경 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점점점 미술 역시도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작가들로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올라퍼 엘리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올라퍼 엘리아슨은 일단 출생을 보자면 아이슬란드계 덴마크인 작가입니다. 아이슬란드계 덴마크인 작가다 보니까 북유럽 그리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런 느낌이 어떻죠? 약간 자연친화적인 느낌 좀 있겠죠? 그리고 약간 추운 나라잖아요. 추운 나라라서 이 사람이 가장 그 중점적으로 했었던 것 중 하나는 뭐냐 그러면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는 작업들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작업이 지금 보시는 이 뭐 아이스워치라는 작업이죠. 아이스워치라는 이 작업을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하얀색 보이죠? 여기 하얀색이 뭐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빙하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놓은 작업입니다. 몇 개의 빙하를 설치를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12개가 동그랗게 놓여 있습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제목 그대로 아이스워치, 즉 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시계를 보여줬는데 저게 지금 다 빙하라 그랬죠? 얼음입니다. 그런데 저기에다가 길거리에 그렇게, 길거리는 아니고요. 저기 지금 전시관 앞에 저렇게 설치를 해둔 것인데 이렇게 외부에 얼음을 그냥 놔두다 보니까 얼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녹아가겠죠. 즉 얼음을 녹아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세계 곳곳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 감상하는 사람들을 잠깐 보시면 어떻죠? 빙하를 만지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끔 이 빙하를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빙하의 실제적인 어떤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빙하가 차가움과 거대함으로써 갖고 오는 어떤 우리의 낯선 어떤 감각도 있지만 동시에 뭣도 있냐 그러면 저렇게 설치를 해 놓고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뭘 느낄 수가 있겠어요? 빙하가 점점점 녹아가죠. 녹아간다라는 녹는 빙하를 직접 대면할 수 있게끔 경험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올라퍼 엘리아슨의 아이스워치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올라퍼 엘리아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후위기에 관련된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다. 그런데 머릿속에만 있으면 어때요? 가장 먼 거리가 그거라고 했죠. 머리에서 심장까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머리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머릿속에만 있는 것을 올라퍼 엘리아슨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꺼내 우리의 몸으로 감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라퍼 엘리아슨은 실제로 빙하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작품 만들려고 빙하를 떼오는 건 더 녹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건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올라퍼 엘리아슨이 가지고 온 빙하는요 유실된 빙하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서 녹아가는 빙하죠. 그거를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직접 채취를 해와서 이것을 운송해서 앞서 보신 작품처럼 설치를 해두는 것이죠. 그래서 관객들이 이 작품과 직접 소통하고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이었습니다. 즉 참여, 이 참여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예술이라는 것은 그냥 관조하는 것, 그냥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그리고 직접 느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술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죠. 그래서 환경미학에 관련된 것들도 그 방향으로 갑니다. 대표적인 환경미학자 중 한 명인 아놀드 벌리언트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경미학의 관심은 단지 건물이나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환경미학은 인간이 참여자로서 참여죠. 통합된 상황에 참여하는 조건들을 다루는 것이다. 환경미학은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이해와 사회적 윤리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학이라는 논문을 쓴 임성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벌리언트는 미적 감상 주체와 미적 대상, 즉 자연입니다.
그것 사이의 분리를 가져오는 정통적인 미학적 관점을 비판하고 주체와 대상이 상호작용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참여의 미학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전까지의 정통적인 미학은 뭐였었느냐? 마치 풍경화를 그리듯이 풍경화를 그린다는 것은 뭐예요? 자연을 그냥 관조하고 대상으로서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물체로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이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퍼 엘리아스는 사람들이 직접 그 자연의 변화라든가 환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다른 작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그린 리버라는 작품이죠. 녹색 강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름 그대로 강을 녹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199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 사진은 LA에서 진행되었었던 프로젝트를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LA에서 올라퍼 엘리아스는 뭘 하냐 그러면 밤 사이에 강에다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뭐랄까 출근하는 길목에 있는 그 강을 우리로 치면 청계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계천이나 한강? 뭐 한강 사이즈는 아니니까요. 그 강에다가 녹색 염료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강을 봐요. 근데 강이 어떻게 됐죠? 녹색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러면 화들짝 놀라죠. 일단 제일 처음에는 무척 놀랍니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강이 우리로 치자면 녹조가 낀 것처럼 뭐랄까 오염됐고 썩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올라퍼 엘리아스는 저 색깔 염료가 강의 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끔 화학자들과 당연히 연구를 해서 미리 구청이나 이런데 우리말로 치면 구청이겠죠? 구청 같은데 협의를 보고 설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자연환경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데 올라퍼 엘리아스는 그걸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런 것들을 한번 바꾸면으로써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자연들이 사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이러한 그린 리버 시리즈는 LA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톡홀름이라든가 혹은 아이슬란드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뭐 도쿄도 했었나? 아무튼 그랬을 겁니다.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몸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미학이나 이런 것들을 미학자인 니콜라 브리오는 관계의 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던과 그리고 포스트 모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니콜라 브리오는 알터 모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시대는 관계성의 시대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 같이 관계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윤리적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니콜라 브리오의 그러한 생각들이죠. 그래서 올라퍼 엘리아스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각심과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작업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자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단위 사이즈가 엄청 크죠. 무슨 아이스워치라든가 그린 리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미술관에 전시가 되기 힘든 것들도 좀 있는데 미술관에 전시가 되는 작품들 중에서는 이런 작품, 사진 작품들도 있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사진이 두 개가 보이시죠? 이 사진 두 가지가 보이실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 어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하나는 1999년에 가서 찍은 것이고요. 같은 장소를 나머지 하나는 2019년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이 1999년 그리고 2019년에 이렇게 두 번 방문했을 때 올라퍼 엘리아스는 같은 자리를 방문했을 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있죠. 왜 바뀌어 있느냐? 빙하가 녹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이에요? 20년 만에 재방문했었던 곳을 줄곧 같은 지역을 찍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처럼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으로 이런 작업도 하는 것이죠. 이런 자연에 대한 관심은 현대미술 그리고 동시대미술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장면 중에 하나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미술보다도 이러한 자연주의 예술이라든가 환경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올라퍼 엘리아스를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윤난지 교수가 현대미술의 풍경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삶과 유리된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를 딛고 자연, 사회적 환경에 일부로서의 미술에 대한 의식이 표면화되면서 환경미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미술에 대한 작가들이 올라퍼 엘리어슨, 그리고 크리스 조던, 아그네스 데네스 뭐 이런 작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올라퍼 엘리아슨과 그리고 생태미학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은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진으로 보는 거나 이런 것들보다는요, 직접 가서 보시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올라퍼 엘리아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